아니에요. 상희한테 물어보세요. 아, 뭐 해봐. 상희한테 물어보세요.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는데 대표님께서 소리만 지르시니까 창희가 입을 닫아버렸어요. 오늘 꼭 물어보세요, 대표님. 야, 누가 가래? 나 할 말 시작도 안 했어. 그보다 중요한 건요. 제가 창희 때문에 대표님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다 보니 회사에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미인계를 써서 대표님을 후렸고 대표님은 정신줄 놓고 저한테 홀려서 실력도 없는 팀을 낙하산 입사시켰다고요. 저랑 저희 팀원들 모두 굉장한 모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요. 아, 뭐? 무슨 게? 미인 게? 그런 건 진짜 미인들한테만 쓰는 말이야. 너한테 내한테 쓰는 말이 아니야. 아, 진짜 그래? 진짜 확실히 미인 게라 그래, 사람들이? 네가 지어낸 말 아니야? 너는 미인이 아니야. 그래서 미인 게를 못 써, 이 호박아.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어어. 아, 어떡해. 어? 어? 야, 규마! 그걸 몸으로 막자고 덤비는 무식한 사람이 어딨냐? 어, 저거 어떡해, 어떡해! 아, 저거 어떡해! 아! 죽으려고 환장했냐? 손수레 같은 게 굴러오면 피해야지. 그걸 막는 게 아니야. 제가 피했다가 다른 사람이 다치면 어떡해요. 어?